안녕하세요, 김아예요. 오늘은 수영복 하울 추천 영상입니다. 올해만 제가 벌써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영복을 4개를 구매했거든요. 원래는 제가 항상 매년 수영복을 한 5벌씩 구매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제 인생 버킷 중에 하나가 바닷가나 그런 워터파크 가서 비키니를 입어보는 게 사실 인생 버킷이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그럼 대체로 제가 동남아 갈 때는 그래도 수영복을 좀 챙겨가는 것 같은데 보통 수영복을 챙겨가도 그 위로 래쉬가드를 많이 입는 편이어서 참 그렇네요. 작년에는 제가 래쉬가드 추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다리가 좀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래쉬가드 추천 영상을 들고 왔다면 올해는 수영복 추천 영상입니다. 지금 제가 벌써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우선 시작 전에 이야기할 건 저는 키가 175cm고요. 몸무게는 56입니다.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이 사이즈 같은 것들 참고하기에도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수영복 사면 입고 어깨가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앞만 늘러놔도 안 입어지거든요. 제가 이번에 산 아이템들은 키 크는 분들도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영복으로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수영복은 제가 발리비키에서 구매했고요. 여기가 제가 항상 원피스 같은 거 휴양지 룩들을 좀 많이 보던 사이트인데 이번에는 요 수영복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수영복 리뷰는 처음이라 이걸 이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요 가슴 라인이 너무 많이 파져 있어요. 제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 야해 보이거나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요 부분을 살짝 요 정도? 요 정도 꼬매가지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수영복이 입을 때 투둑투둑 소리가 나거든요. 아마 이 원단 자체가 여기가 엄청 탄탄해요. 이 밑에 라인이. 그래서 이게 뱃살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도 주지만 입을 때 이게 뭔가 원단이 토독토독 터지면서 딱 잡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무엇보다 이 팬티 라인이 너무 저는 이렇게 깊게 올라오는 스타일은 못 입거든요.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올해에는 다른 느낌을 입어보려고 다 이런 스타일로 많이 구매를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딱 떨어지는 정도의 라인입니다. 이 허리 밴딩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보통 수영복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통짜 느낌이 났다. 그래서 좀 이뻐 보이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딱 잡아주는 수영복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데 보면은 여기가 벙벙하게 이렇게 또 뜨는 수영복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뜨는 거 없이 여기 딱 잡아주니까 또 라인도 엄청 예뻐 보이고 제가 허리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. 물론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28입니다. 그런데 이게 딱 허리 라인을 딱 잡아주니까 괜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어깨 프릴. 어깨에도 프릴이 이렇게 있어서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수영복의 단점, 크나큰 단점이 있다면 입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게 이렇게 걸치고 나면 요 끝 쉽게 후크처럼 딱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해야 되는 아무튼 좀 어려운데 요 라인이 오히려 좀 많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겨드랑이 라인까지 꽉 채워져 있으면 여기 이런 팔뚝살이 엄청 더 강조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그냥 많이 파여져 있어서 그냥 내추럴한 팔뚝살 허리 라인이 좀 없어서 오히려 또 고민이신 분 혹은 허리 라인이 너무 잘록해서 수영복이 좀 등 뜨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입으시면 정말 딱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아주 대단히 이번에 구매한 수영복 중에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수영복이에요. 두 번째 수영복입니다. 두 번째 수영복은 완전 여기가 파워버프 되어 있는 그런 수영복이에요. 이게 뭔가 계속 이렇게 후줄후줄하게 내려오면은 좀 별로일 텐데 계속 모양이 잘 잡혀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원래 요 화이트 그리고 핫핑크 그리고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화이트로 골랐습니다. 제가 이게 M 사이즈거든요. M 사이즈를 샀는데 너무 요 어깨 라인이 저를 좀 짓누르는 느낌이 커요. L 사이즈를 구매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깨가 아파요. 너무 나를 짓눌러.
제 배꼽이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이쪽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. 뭐 왜 뚫려 있는지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. 허리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는데 이 허리 셔링 잡힌 게 딱히 아까 그 수영복이랑 비교하면 요 허리 라인이 이렇게 딱 잡힌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그치만 뭐 잘 입겠죠?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가 굉장히 벙벙하게 떠 있어요. 굉장히 둥 떠 있는 그리고 요 허리 라인도 굉장히 벙벙하게 둥 떠 있어서 무엇보다 얘가 가장 좋은 점은 팔뚝살 커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봐도 그냥 요런 프릴 라인이 좀 가려주면서 팔뚝이 얇아 보이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이런 팔뚝 라인을 많이 가려줘서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이 입었을 때 정말 만족스러울 거예요. 그리고 보여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엉덩이 있는 엉덩이 라인 부분 수영복이 살짝 말려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윗부분이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워요. 이거는 SNS 사진용. 첫 번째 수영복은 요겁니다. 비키니거든요. 모노키니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거는 소매가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. 소매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요 디자인으로 만약에 화이트가 있었으면 고민을 안 하고 바로 구매를 했을 건데 이게 컬러감이 살짝 이런 벽돌 느낌? 머스타드 색인데 여기 벽돌 컬러가 좀 더 추가된 이런 저랑 되게 안 맞는 컬러감이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구매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건 입고 잘 안 나갈 것 같긴 한 느낌이 듭니다. 요런 소매가 굉장히 되게 공주 같은 느낌이 드는 여신 느낌 각 그런 수영복이고요. 그리고 소매에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요 어깨끈도 탈부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어깨끈 없이 이렇게 입어도 되고 소매를 띄고 이렇게만 입어도 되는 그런 수영복이에요. 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요 팬티라인. 팬티라인인데 이게 여기 안쪽까지 되게 깊게 쏴주면서 좀 저는 아주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더라고요. 조금은 뱃살을 안정감 있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비키니입니다. 이것도 후크 라인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소매를 넣어야 돼요. 혼자 입을 때.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얘가 생각보다 컵이 그냥 하드하게 그냥 모양이 딱 잡혀져서 나와버렸어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입었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뜨거든요. 굉장히 많이 떠.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뜨기 때문에 요거를 컵 모양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? 아니면 저는 여기다가 리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뭘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요런 디자인으로 다른 컬러 뭐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를 보신 분은 알려주세요.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네 번째 수영복이고 아마 이 수영복을 제가 가장 많이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완전 커버업된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소매랑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달려져 나오는 그런 수영복입니다. 하인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나름 이렇게 펀칭 디자인이 들어가서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자칫 잘못 입으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드는 디자인이긴 해요.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 호텔이랑 수영장이나 바닷가랑 가까울 경우에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입고 그냥 가잖아요. 비키니 같은 거 그냥 입고 그럴 때 부담 없이 나가기에 괜찮은 원피스 스타일입니다. 이 가슴 밑 조금 밑선에서 여기 플레어로 이런 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배가 좀 나와도 뭐 여기 커버가 다 되고 이제 허벅지 안쪽 살도 좀 커버가 되는 그런 스타일. 그치만 이제 허리 라인은 딱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서 허리 라인이 강점이신 분들한테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을 수영복이에요. 그대로 입는 스타일이어서 좀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물에 젖었을 때 안 벗어지면 진짜 짜증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아주 잘 벗어질 스타일입니다. 가장 제가 많이 실용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입을 것 같은 수영복이긴 합니다. 이게 제 키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좀 불편하거나 쨍기는 느낌 없이 진짜 수영복 입은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원피스 하나 걸친 느낌이거든요. 이 홈페이지가 거의 막 빅사이즈를 많이 좀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편안하더라고요. 완전 이렇게 드마의 수영복 하울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.
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댓글 잊지 마시고 좀 예쁜 수영복이 있다 하면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